못하겠다. 아니 이제 그 하이라이트 채널에 그 제가 저 설거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신내림 받은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 신내림 받은 분이 어 근데 이 사람이 제 운을 또 봐줘요. 뭐라고 했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형님, 2011년부터 봤습니다. 지금은 신받아서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걸은지 7년 됐어요. 예로부터 조항은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조항신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 끼니에 먹은 거 그때그때 치우세요. 돈 더 벌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현관 입구에 신발 정돈하세요. 신발 양이 적건 많던 오하열을 맞추세요. 믿던 안 믿던 믿고 한번 해보셔요. 깔끔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저 지금 저희 집 신발장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까요? 저희 집 신발장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예? 오하열 잘 맞춰놨으니까요. 저희 집 신발장 모세의 기적이야. 양쪽 사이드에 한 켤레씩 한 켤레씩 이렇게 돼 있어. 오하열 다 맞춰놓고 저거 보고 나서 괜히 그렇게 되더라고. 오하열 다 맞춰놓고 예.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집 신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봐. 이게 저기 뭐야? 이 랄프야. 찍어볼까요? 어, 이걸로 한번 봐. 어. 아니 저기로 사진으로. 아 지금 좀 어지러졌어? 그럼 그대로 찍어. 아무튼. 저거 보고 나서 예. 근데 세 개 다 형 신발이. 아 오늘 외출하고 와서 그렇게 됐는데 예 오늘 외출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 양쪽 사이드에다 원래 이렇게 그 한 켤레씩 이렇게 어 두고 가운데 쫙 열어놨어. 저거 보고 나서 그리고 조금 이제 저거는 그냥 뭐 참고하면 좋을 거고 뭐 생활 그 습관이 들면은 깔끔한 습관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러더라고. 아 나 이 말이 제일 무서웠어. 그리고 욕실에 곰팡이 피게 두지 마세요. 바로바로 치우는 게 도움될 겁니다. 영가는 습한 곳을 좋아해요. 그만큼 곰팡이 핀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맞아요. 머리 감다 귀신 보기 싫으면 욕실도 정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감다 귀신 볼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래갖고 예. 그리고 이제 나무위키 기준으로 성함, 생년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중순쯤에 어떤 계기로 대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건 비방이라도 좋으니 연락주세요. 팬심이에요. 복채 없습니다. 이분 좀 섭외 좀 해주세요. 예, 이분 좀 섭외 좀 해줘. 한번 좀 물어보고 싶다. 무당의 길을 걷게 된 계획이랑 이런 인터뷰도 할 겸 콧박이 무당 이렇게 해가지고 아, 머리 감도 어떻게 귀신을 볼 수가 있어. 귀신들이 저 곰팡이를 좋아한다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코트님 귀신 안 믿지 않아요? 예. 흑인 귀신 보셨어요? 했던 사람이 코트님 아니에요? 그랬잖아. 예. 근데 그 논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긴 해. 그죠? 아니요. 저기 뭐야. 저 오늘 새로 산 밥. 아, 뭐요? 라면에서 신선 못 되는 코트면. 인정받아 대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근데 오늘 골프 이거 쳤더니 이거 어깨가 개 아프네. 워낙 몸을 안 쓰니까
아. 이게 뭐지? 맛있게 드세요. 티뷰 딱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행운이 고마워. 제가 요즘 국물라면은 무파마로 바꿨거든요. 몰랐는데 항상 라면 코너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던 너였는데 그냥 눈에 들어와서 골라서 끓여서 먹어봤더니 무파마가 맛있더라. 무파마가 마늘 향이 나요. 그냥 무랑 파랑 마늘이 들어가서 무파마인가 봐. 이거 밖에 괜찮던데요? 시원하고 국물이. 맛있어요. 랄프도 뭐 먹니? 네. 넌 뭐 먹냐? 전 짜글이 먹고 있어요. 아, 짜글이. 네. 빵키 뭐지? 왕구영님 백구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왕구영님 감사합니다. 진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저만 느끼나요? 진라면 특 달아. 난 진라면 먹으면 좀 달단 느낌이 들어서 가끔 먹으면은 뭐 당연히 신라면이라 양대산맥이겠지만 진라면은 뭔가 단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미각 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은 알 거야. 그리고 여기다 엑소 만두 넣었거든요. 엑소 만두. 살짝 앞니로 좀 깨물어갖고 단면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 당면 안 들어있는 만두로 좀 CF에서 좀 그걸 좀 많이 내세우던데. 아, 이런 느낌이야. 당면이 진짜 없어요. 고기 많이 들어있고 부추랑 뭐 안에 만두 속에 뭐 야채 좀 있고. 비비고를 잡으려고 나온 게 엑소겠죠. 오뚜기일 거야. 근데 이것도 좀 달아. 근데 뭐 만두는 요즘 워낙에나 잘 만드니까 옛날에야 우리가 뭐 고향 만두 많이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고향만두 쳐다도 안 보잖아, 잘. 근데 제가 봤을 때 비비고 못 이길 거예요. 사찰식 고기만두 먹어보라, 아, 사찰식 비건만두를 먹어보라고. 그 안에 뭐 두부 같은 게 들어가려나요? 인조고기?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예, 저는 그 사찰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예.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걸 접하면 하나님이 삐져요. 예. 하나님이 좀 삐질 수가 있어. 그래서 심기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예.
신앙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비건이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 들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뭐 살찌는 것도 좋아하지만 풀떼기도 잘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가끔씩 먹죠. 그 샐러드 같은 거. 고기로 좀 뭉쳐놔가지고 잘 안 빠져. 만두 속이 뭉쳐있어. 전에 카페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오슈 같은 거 뭐다가 약간 망상놀이 같은 거. 20억 중에 탄산 포기하면 3억 주고, 뭐, 고기 포기하면은, 아, 치킨 포기하면은 뭐 4억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라면인가? 밀가루였나? 라면 포기하면은 뭐 5억 준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소재로 얘기했었는데, 또 라면 막상 또 먹으니까 이거 진짜 이 맛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요즘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당뇨의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도 며칠 전에 그걸 이제 좀 다룬 기억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국인이 췌장이 약해가지고 당뇨에 쉽게 걸린다. 그래서 좀 백미보다는 지금 실험 중이야. 통곡물밥, 현미밥, 이거는 현미곤약밥. 예, 곤약. 이게 150g인데, 밥이 보통 200g이죠? 150g인데, 칼로리는 절반. 200g짜리 통곡물밥이나 현미밥은 칼로리가 300대야. 300대가 넘어가. 어쨌건 백미랑 섞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건 이제 뭐 다이어터 분들도 많이 드시고, 또 당 조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곤약밥이라는 거. 예. 저 당 수치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저번에 그 피검사 했을 때. 그나마 곤약밥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맛대가리가 없네요. 아, 요거는 그냥 맨밥에 먹긴 좀 그렇고 밥 흉내를 냈네. 곤약이들이 밥 흉내를 냈어. 아, 맛이 없네요. 근데 더 비싸. 이거는 말아서 먹어야겠다. 말아서 먹어야겠다.
아, 이거 또 언제 또 먹어서 없애냐. 먹어 치우냐, 이거. 20개인가 샀는데. 아, 이거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괜찮은데요?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먹을만한데? 괜찮네. 걱정이 심했는데 용기가 생겼어. 국물 같은 거에 뭔가 비벼 먹거나 말아 먹거나 할 때는 밥 느낌 나네. 맛있네요. 아유, 자꾸 뭐 식습관이 손 떠는 버릇을 좀 고쳐야 된다. 식습관이 안 좋다. 매너가 없다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뭐 뜨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흔드는데 이거 왜 하냐고. 수전증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언제 생긴 그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의식 안 하고 있던 습관이었는데. 버릇이긴 해. 버릇. 버릇이 됐는데. 모르겠어. 진짜 이거는 뭐 무의식 속에서 생긴 거라서 습관이라서. 방 관리해라 랄프야. 아. 국물 안 떨굴라고? 맞아. 어떤 타이밍에 국물 떨어지면 여기 묻을 수도 있고. 턱에 안 묻히려고 그런 것 같아. 비비고 아니에요. 선전이란 말 쓰면 안 돼. CF라 그래야 돼. 선전이란 말 쓰면은 사람이 되게 올드해. 진짜 나이 많은 사람 같아. 선전이란 표현을 나도 되도록 안 쓸라 그래. TV 선전이라 그래야 돼. 요즘 선전이란 말 안 쓰거든. 광고 혹은 CF. 딱 틀딱들 그거야. 옛날에 선전한단 말 많이 썼죠, 어른들이.
엑소 만드는 고기 많이 씹어서 좋긴 한데 달아요. 라면을 진짜 여러 나라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한국 라면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 라면에 대한 꾸준한 어떤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알아. 근데 한국 컵라면 중에 도시락 그 사각형의 그 컵라면 도시락 도시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유행을 하고 이게 진짜 국민라면이 됐다고 하더라고. 러시아에서 도시락을.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특이한 그 방식이 도시락에다가 마요네즈를 듬뿍 뿌려서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먹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렇게 먹으면 맛있나?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요네즈 뿌려갖고 라면에다 저렇게 먹는 거는 그렇게 소비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런 좀 뭔가 신기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나 좀 뭐 이렇게 괴식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레시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 근데 러시아에서 보통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그게 맛있나 해가지고 내가 흉내를 좀 내봤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사갖고 제가 실험을 해서 먹어봤죠. 비주얼은 흡사 토사물 같고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고소하다 뭐 어쩐다 그런데 진짜 저도 입맛이 예민한 편인데 그냥 느끼하고 안 어울리고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고 난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후로 안 먹었죠. 저는 별로였어요. 러시아 사람들 왜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한국인들은 신맛을 잘 안 먹는데 유럽도 그렇고 뭐 똠양꿍 같은 것도 그렇고 은근히 신맛이 들어간 그런 국물류들이 막 있는데 우리는 국물이 시다? 이상하게 느껴지지. 외국은 이제 신맛도 많이 즐긴다. 그러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좀 신맛에 대한 그 수요도 크지 않을 뿐더러 그냥 신맛을 접하는 건 이제 신김치 정도인 것 같아. 그냥 신맛이 많이 개발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 저도 사실 신맛에 대한 그거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과일 그리고 김치 그 정도에서나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렇게 굴에다 레몬 뿌려 먹는 거 그 정도. 이거 마이크 좀 내려야 될까? 아 왜 왜 왜? 마이크 아 초점. 네. 디제이님이 생각할 때 마요네즈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뭔가요? 오징어죠, 오징어. 마른 오징어. 마른 안주. 참치 오징어인 것 같아요. 곤약밥이란 걸 내가 처음 먹는데 좀 식감이 재밌네.
통통 튀네. 국물에 말았을 때 크게 거부감 없어서 다행이네요. 많이 샀는데. 아이, 잘 먹었다. 응? 맛있네. 응. 나쁘지 않은데요? 곤약밥이라는 거? 요거 칼로리가 120칼로리 하네? 150칼로리? 요거 두 개 때리면은 300g인데, 그래도 일반 백미, 그냥 오뚜기밥 200g짜리보다도 칼로리가 훨씬 낮고, 당도 없어, 당도. 탕수화물 조금 있긴 한데. 1g 미만은 0으로 표현한다. 야, 너는 한 그릇 야무지게 먹었다. 짜그리가 맛있긴 하지. 광동상회. 아, 내일은 좀 저 회를 먹어볼까 합니다. 내일은 저 우럭 광어. 오늘 못 먹은 배달 음식은 내일 먹어야겠다. 내일은 우럭이랑 광어랑 깻잎이랑. 불안 붙지 마라. 아, 우리 또 개동이가. 개동이 어서 와. 저는 진짜 광어가 참 그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 광어가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광어 회 맛이 가장 좀 쫀득쫀득하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광어를 이렇게 회로 소비할 때 가격도 저렴하고, 광어가 진짜 괜찮은 그 횟감인 것 같아. 난 진짜 광어만한 게 없어. 돌고 돌아 광어 같아. 저 같은 회 매니아들은 많이 먹거든요, 제철에. 근데 광어만큼 이 진짜 맛있는 회가 없어, 어떻게 보면. 정말 양식 되기 전에 굉장히 고급 어류였죠. 근데 양식이 되고 나서 가격대가 진짜 저렴하고, 그 맛이, 그 기본빵이라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광어가 진짜 괜찮은 횟감이에요. 초밥으로 해도 좋고. 예. 근데 우리는 그 광어가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그 고마움을 좀 잊은 것 같아. 얘 가치를 좀, 뭔가 가치가 좀 퇴색된 것 같아. 너무 흔해져서. 진짜 돌고 돌아 광어야. 솔직히 방어는 뭐 겨울에 진짜 추울 때 살 도톰하게 오르고 또 부위마다 또 아삭거리는 식감을 주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뭐 겨울철에 한 번 그냥 배부르니 먹으면은 되는 거지, 자주 먹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워요. 기름져서. 그리고 특유의 좀 피냄새? 그런 냄새가 좀 진하게 좀 풍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주 먹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방어는, 그러니까 겨울철에 살 꽉 차올랐을 때, 진짜 제철일 때, 그때 그냥 한 번 정도 먹는 정도지.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편하고 맛있고 저렴하기도 하고, 광어가 짱이다. 약간 아쉬워. 광어가 얼마나 맛있는 색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잘 먹었다. 역시 라면은 남이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랄프가 잘 끓이는 것도 참 잘 끓이는데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죠. 예.
처음에 머리 뭐 김정은이네 어쩌네 했는데 좀 깔끔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이 머리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본판에 얼굴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이 얼굴 소화하기 이 머리 이 얼굴 소화하기 이 머리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예. 네. 아 진짜입니다. 이 머리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네. 원래는 제가 그 미용실 가서 요 머리 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예. 사랑의 불시착의 그 현빈 머리. 요 머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뭔가 제 얼굴 보면서 약간 저랑 눈 마주쳤거든요. 살면서 자기랑 눈 마주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셀프 카메라로 자기를 찍으면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확인하죠. 근데 뭔가 좀 제가 뭐 제 외모를 혐오하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랑 눈 마주치기 쉽지 않거든요. 제 생활 패턴은. 근데 미용실 거울에 그 할로겐 조명 많이 박혀있는 그런 그 천장에 밑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제 자신이 좀 도드라지잖아요. 예. 빛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그 미용실 의자에 딱 앉아서 제 이제 카메라 이거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뭔가 저랑 딱 눈 마주치니까 아 갤러리 현빈 머리 이거 보여주면 뭔가 예, 저 남 의식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뭔가 이게 좀 미용사분 반응이 좀 뭔가 예상이 돼. 그래서 그냥 안 보여주고 그냥 저 머리 좀 투블럭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양쪽 사이드 6mm 해주시고 앞머리는 눈썹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머리가 바로 이 머리입니다. 15,000원짜리 머리예요. 아 그렇습니다. 담배 한 대 딱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오늘 골프 치러 갔을 때 산 커피인데 아직 절반도 못 먹었네. 예, 컴파스 커피 이거 그란데 사이즈인가? 그거 빅? 빅 사이즈. 아 야, 네. 랄프야 네? 힘을 그렇게 못 써서야 어떡하니? 좀 눕혀가지고 해. 어? 네. 예. 요거 3,000원이에요. 3,000원 엄청 오래 먹네. 하루에 이거 딱 한 잔이면 되겠다. 컴파스 커피 아니에요? 컴포즈예요? 사람이랑 어울리면 결국은 담배를 피게 되더군요. 금연 쉬운 줄 알았는데 사람 만나면 별 수밖에 없어요. 담배가 그렇습니다.
같이 피면 맛있기도 하고 또 겨울이 또 담배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찬바람 맞으면 또 밖에서 담배 또 피는 맛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뭔가 시청자들의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은 대꾸도 안 해줘. 약발방 안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그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예 대꾸도 안 해주는 그 그게 웃겨. 나 같아 시청자들이. 골프 오늘 배웠어요. 배웠어요. 저랑 한때 바이크 엄청 탔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새야 말고 그 친구가 바이크 팔고 골프로 새로 취미 했다고 영업을 했는데 단톡방에서는 아유 개소리야 골프야 아유, 뭔 골프야 이랬는데 뭔 근프냐 뭔 근프여 이러고 말았는데 오늘 아유, 하도 이제 어제 술 먹었어요. 어제 술 먹었는데 하도 치자고 이제 뭐 한번 쳐보라고 진짜 정말 재밌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배웠죠. 그 친구가 1년 동안 골프 입문한 지 1년 됐는데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썼다네요. 레슨 받고 일에 50만 원짜리 레슨 받고 어우 그 뭐 돈이 무진장 깨지는 취미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 네. 오늘 처음 쳤는데, 다시는 안 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제 취향 아니에요. 근데, 소질이 있었어. 비거리 130. 처음 치는데, 비거리 대회에는, 그, 저, 대결했는데, 애들 100m도 못 가고 그랬는데, 저만 130 쭉쭉 보냈어요. 6번, 7번 아이언으로. 잘 치죠. 가운데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예. 야구랑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냥 휘두르면 되는데, 이제 막 쥐는 법, 뭐 해가지고 하는데, 머릿속이 터져. 알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똑딱, 똑딱만 해, 똑딱만. 똑딱, 똑딱, 똑딱. 4시까지 갔다가, 6시에서 치니까 4시까지 가고 6시 치고 이것만 2주를 한대요. 근데 저는 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정석으로 안 치고 그냥 야구 빠따 휘두르듯이 막 휘둘렀는데 또 잘 맞더라고요. 예. 예. 자, 골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녹화 누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